자, 우리가 이렇게 현대시를 어려워하고 특히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당황을 할까요? 올해도 바로 이육사의 작품이 나왔고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손쉽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현대시를 망친 이유, 그 이유를 점검해 봅시다. 그 여러분이 현대시를 망친 이유는 망치다. 망치다라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죠. 여러분을 잘못되게 가르친 사람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볼때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낯선 시든 무슨 시든 해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게 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입 벌린다고 해서 감 떨어지지 않고요. 감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 여러분의 느낌대로, 주관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국어 시험은 무조건 객관화된 기준점이 있을 때 문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시를, 야, 이 느낌으로, 이거로,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 어떤 낯선 시가 나와도 여러분이 풀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주어집니다. 시험에서는. 그 객관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을 때, 저는 이걸 이제 논리적 범위라고 해요. 이 논리적 범위를 파악했을 때, 이 논리적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친 이유가 요거고, 두 번째가 또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망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적어준 그 현대시의 내용들을 암기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요즘 수능 문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A라는 작품이 있을 때 A라는 작품을 자 A라는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는 이거를 자 보기를 주어지면서 보기 내용에서 이별로 해석해라 라고 이게 범위예요. 범위. 요 범위를 주어졌을 때이 범위를 가지고 A 작품을 풀었다면 수능에서는 동일한 A 작품이 나왔는데 동일한 A 작품이 나왔는데 요번 수능에서는 이 보기가 이별이 아니라 그냥 공간과 시간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별을 버리고 이걸 가지고 A 작품을 접근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암기시키듯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 이별이라는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암기한 친구들은 감으로 풀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기준을 못 잡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망치지 않고 1분 안에 어떤 낯선 시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올해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를 되는지. 자, 그럼 우리는 망치지 않고 현대시를 성공하는 방법, 1분 안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봅시다. 반드시 1번 뭐 하라고요? 반드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비문학하고 현대시 자가 결합됐다면 요 비문학과 현대시의 내용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시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메타포. 내용이 숨겨져 있죠. 하지만 요 비문학은 이 현대시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비문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현대시를 접근하고 그래서 이 비문학이 해석의 범위, 해석의 객관적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 비문학을 먼저 보고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만약에 빨리 보는 방법, 비문학이 없고 그냥
현대시 또는 작년 수능처럼 현대시, 현대시 또는 산문, 소설하고 결합됐더라도 비문학이 없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비문학이 없을 때는 반드시 보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기가 반드시 예를 든다면 요게 가고 나라고 친다면 뭐 가의 관점에서 과의 관점에서 또는 과를 근거로 하여 요게 뭐 아니 잘못됐습니다. 보기를 근거로 하여 보기의 관점에서 가시를 해석해라 감상해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구조로 나와요. 많이 보셨죠? 그렇다면 요게 근거로 관점이란 말은 역시 이 보기랑 요 가시가 같다는 내용이고 60만 학생이요 수험생이요 여러분은 혼자 멋대로 감으로 해석하지 마라.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 범위 안에서만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이거를 해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요 범위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까지 해보고 바로 수능 문제로 볼게요.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뭐냐면요. 자, 현대시든 뭐든 결합했는데 현대시든 뭐 산문이든 누군가를 결합했는데 요번엔 아예 보기조차 없는 경우 비문학도 없고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나 반드시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잘 보세요. 가시다면 가시의 감상으로 또는 가시의 시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논리적으로 씁니다. 자, 논리적으로 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일제에서의 광복을 요구하는 시라면 어떤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제와 광복의 연관성 속에서만 시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독재라는 범위 속에서 민주화를 갈구하는 그 사이에서만 시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누구나 다 스스로 자신 있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라는 이 시 하나의 주제만 한 개의 주제의 범위에서만 쓰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여기 선택지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봤더니 먼저 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서 최소 하나만 틀리다고 치면 나머지 네 개는 읽어봤더니 아 이거 일제고 광복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5번만 민주화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답을 찾아도 되고 요걸 가서 확인하면 되죠. 요거부터. 근데 중요한 건 요 네 가지가 이 같은 범위라는 객관적 기준이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시라는 거 모든 문학이 똑같거든요. 현대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뜻풀이해 준 것을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 국어를 망치는 이유죠. 왜? 그 작품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보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시를 혼자 스스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 암기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더라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받아 적게 한다면 그 수업은 문제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 말은 당연히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라는 논리적 근거가 명확한 해석일 때만 여러분이 그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러면 한번 올해 수능 문제를 빠른 속도로 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볼게요. 해석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보통 시는 화자는
마이너스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토대로 합니다. 자, 100%나라고 하진 않을게요. 거의 95% 이상은 이거를 토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잘 보세요. 일제치하에서 이육사 같은 분들이 시를 썼죠. 독재정권에서 우리 김수영 같은 분이 시를 썼죠. 그 다음에 분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시를 썼죠. 이 분단은 대부분 시들이 다 썼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라는, 산업화 도시화는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뭐야? 물질, 부, 지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인생, 인생도 살아보면 알지만 어른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별, 요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 시라는 건 이런 걸 전제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시가 금방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화자, 이 시를 쓰는 화자나 시인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시인이나 화자는 바로 굿맨이라는 거예요. 이 굿맨이라는 뜻은 이 화자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자가 추구하는 거, 지향, 이 화자가 하고 싶어하는 거, 요거는 프로세스의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화자가 내가 지금 일제치하에 놓여 있네? 그럼 굿맨인 화자는, 시인은, 이육사는 뭘? 이육사가 하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광복이겠죠. 그러면 독재일 때 보세요. 김수영이, 지금 김수영이라는 이 굿맨, 시인이자 화자가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민주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내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떨쳐버리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하는 거. 지금 자, 굿맨이에요. 화자는 굿맨인, 자, 이육사가 일제치하에서 거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제를 거부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일제 억압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친일파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는 건 단순히 화자가 거부하는 내용은 마이너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라면, 자, 그렇다라면 우리 세 번째 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시어를 해석할 때, 여러분이 시어를 해석할 때는요, 여기에 일단은 그 특정한 시어의 앞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뒤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굿맨을 적용하세요. 당연히 여기에는 기준이 앞에서 먼저 문제에서 찾은 처한 현실을 토대로 하세요. 잠깐 볼게요. 자, 보기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찾았네? 일제라고. 그런데 앞뒤 단어를 봤더니 별이라고 있네. 자, 일제 찾았습니다. 별. 근데 별을 봤더니 별이 지고 있다네. 이 기억을 물었는데 지고 있다고 돼 있네요. 꾸미고 있잖아요. 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별은 일제에서 지는 건 뭘까요? 그러면 광복에 대한 희망이 지고 있는 거겠죠. 광복에 대한 열망이 지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별이 요 뒷부분이 똑같은 별인데 뜬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제일 때 이 별은 뜨는 별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겠죠? 이건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럼 이때 별은 광복에 대한 희망,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저기 독재라면 독재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죽는 거,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럼 화자는 군면이기 때문에, 자, 나는, 자, 별을 보고 싶다네요. 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다죠. 그럼 나라는 굿맨이 보고 싶어 하는 대상, 지향이죠. 지향하는 이 별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일제라면 역시 광복, 독재라면 민주화, 이별이라면 님, 고향과 이별했으면 고향,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스스로 현대시를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해 이제 수능 문제 빠른 속도로 해결해 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올해 현대시 그 작품이 엄청 어려웠는데 우리 얼마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앞에 배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올해는 현대시하고 비문학이 합쳐졌어요. 작년에는 현대시랑 희곡이 합쳐졌고 그럼 내년에 또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겠죠. 내년에는 뭐 현대시 플러스 고전시가, 현대시 플러스 수필, 현대시 플러스 현대소설 뭐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비문학이 아니라면 나머지 다 보기를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문제 보세요. 가 현대시 나왔고 가만 좀 이따 해볼게요. 어려운 거니까 나는 너무 쉬우니까 나도 잠깐 볼게요. 문제는 안 풀어도 다라는 이 비문학이 있는 거예요. 다라는 비문학 지문이 나왔는데 문제를 보세요. A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A의 관점에서 기역부터 미음 이거는 가시거든요. 이육사시.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아, 기역부터 미음이라는 가시를 니네 해석할 때는 다라는 비문학 지문의 뭐 A 부분을 토대로 해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맞네. 정말 다라는 비문학의 그중에 A. 자, 비문학.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이거의 관점에서 가에서의 기억부터 미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역시 얘가 기준이고 문제 푸는 순서는 사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중요하죠. 적절하지 않다? 얘 기준에서 적절하지 않다기 때문에 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단은 찾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근데 얘가 근거다. 얘가 객관적 기준이다. 그럼 얘로부터 벗어난 선택지가 답이겠네. 좀 이따 아주 쉽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면 다를 참고하잖아. 또 아까 다가 뭐였어요? 비문학이었잖아. 비문학을 참고하여 가와 나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똑같죠. 자, 이게 21번이었다면 22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다를 참고 똑같이. 다를 참고해서 봤더니 가시와 나시를 해석해라 적절하지 아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를 범위,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가도 보고 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 20번 문제는 그냥 공통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제외를 하고 쉽게 풀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특성을 제가 말하는 건 아, 분명히 객관적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일일이 우리가 이 이육사의 작품과 묘비명이라는 작품을 몰라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 말해 줄 테니까. 요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다를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15년 이상 하면서 강조하는 게 문학과 비문학은 같다예요. 그럼 요거 잘 이해해 보세요. 문학과 비문학이 같다는 말은 과연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에서 나오는 요 작품들은, 이 작품들은 문학이죠, 말 그대로. 별이라는 시가 있다고 치죠. 이 시는 작품인데 문학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 풀어준 보기는, 보기 문장 보세요. 여길 풀어준 선택지는 보세요. 이건 비문학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멍청하지 않은 이상 이거를 먼저 봐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별은 60만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쉬운 거죠. 결론은 그래서 현대시를 잘하는 방법은 요거를 정확히 독해하는 힘이 되는 거죠.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가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현대시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무식한 짓은 버리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요. A 자 볼게요. 자, 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내 신으로 말하면 반영론 이런 거 암기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안 물으니까. 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그럼 궁금해? 그 삶이 어떤 삶인데?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 시에서 반영은 자,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나왔네.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그 외부 현실이 뭔데?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어쨌든 삶이란 역사와 현실. 그럼 우리 아까 배웠어요.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시 속의 화자가 처해 있는 역사와 현실은 뭐다? 마이너스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땡땡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 반영, 과 and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화자는 군매라는 것만 알았어도 있는 그대로는 역사적인 이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근데 있어야 하는 현실은 플러스 현실이에요.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자, 보세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현실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가 있다? 있어야 하는 현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야, 나한테 지금 돈이 500원 있어야 한데, 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나한테 지금 500원이 없다는 거죠. 야, 나한테 지금 합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합격증이 없네?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있어야 한다는 건 지금은 없다.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죠. 지금은 없다. 이거죠. 지금은 없다라는 마이너스죠. 그럼 잘 보세요. 전자는, 앞에 요거는, 요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요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역사니까 마이너스 현실을 담고 있는 거고,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그럼 후자는, 얘 뒤에 있어야 하는 얘죠. 후자는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 현실,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넘어서 화자가 나오잖아요. 지향. 이제 나왔네. 우리. 화자는 무슨 맨? 화자는 군맨인데, 화자가 지향, 하는 이 후자 있어야 하는 거는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건 플러스 진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당위적인. 그럼 뭐야? 아, 이제 알겠네. 그럼 현재는 언제나 다시 한번 문학은 현재는 언제나 마이너스인 상태에 있는데 화자가 이제 뭐 있어야 하는 현실 그럼 플러스 현실 당위적인 진실 플러스를 추구한다. 지향한다고 돼 있잖아요. 화자는 군맨이고 지금의 마이너스니까 뭐를 추구해? 플러스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몰라도 되지만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이육사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육사의 현실은 일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광복된 현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요즘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글을 잘 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채노가 말한 몇 가지 원리. 우리 신은 마이너스 현실에서 화자는 군면에서 군면이 추구하는 건 플러스다. 이것만 알아도 재수 없 들은 친구들은 몇초 만에 끝내죠. 이건 몇년 동안 연습하는 거죠. 몇 수십 번, 1년 내내 연습하는 거죠. 이런 논리는. 그러니까 전체를 논리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일일이 이게 무슨 뜻 암기 안 나온다고요. 어떤 모의고사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EBS 똑같은 거 있을까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기본 논리를 알았을 때 우린 시를 굉장히 빨리 풀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자, A의 관점에서 21번 극한의 추이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현실. 자, 화자나 인물이 처한 현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죠. 극한의 추위 마이너스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지금의 현실 마이너스. 니은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잘 보세요. 논리 구조를, 이건 추위로, 이건 시간적으로, 시간적 추위로 사막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공간적 배경이 지금 뭐다? 사막. 그러면 우리가 화자나 인물이 처하게 될 배경은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네.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이 현실적인 공간이 마이너스여야 돼. 근데 사막이 정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이건 추위는 극한의 추위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살짝 물음표. 아직 모르겠네. 3번.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 이거 됐네요. 그러면 죽음 마이너스. 절망 마이너스. 그거는 지금의 현실. 됐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기억띄기를 안 봤어요. 그렇다고 지문 안 보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고 답의 후보를 골라낸 다음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는 습관. 그럼 시간이 확 줄거든요. 그럼 1분 안에 끝나요. 그럼 시간이 확 줄어서 비문학에 시간 투자하면 되거든요. 자, 보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태도 변화란 말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든지,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든지, 잘 모르겠어요. 통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계속 우리는 머릿속에 A를,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이것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거로부터 벗어나면 무조건 답이니까. 자, 일상적 현실이, 자,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플러스네요. 밖이 엇음을 보여준다. 답이 그냥 4번이죠. 자, 선택지 4번의 뜻이 뭐예요? 4번 다시 볼게요. 앞에 있는 문장 필요 없고, 요 부분 보세요. 일상적인 현실이, 일상적인 현실이 벌써 뭐로? 플러스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뀌, 엇은 과거 완료. 그렇다면, 이때 엇은 벌써 내가 있는 일상적인 현실은,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보기에서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상적인 현실이 벌써 플러스로 바뀌었대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일상적인 현실에서 희망적인 현실을 꿈꾸다라고 해야지,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5번 와보세요. 5번.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대비가 아니고 대응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건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밤과 무지개 이미지 미음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왜? 화자가 소망, 동요가 지향하잖아요.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건 플러스인데 아직 5번은 모르겠네. 실제 이 미음 문장을 안 봤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답은 쉽게 4번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왜? 보기하고 일단 다른 게 1순위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볼게요. 사실은 궁금한 거는 2번과 5번 정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4번하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엄청 어려운 시예요. 잡서에도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할 것이다. 범위 속에서만 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시 보세요. 가시. 자, 섣달에도 보름날, 달 밝은 밤인데 앞에 내 강이, 집 앞에 강이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이네요. 근데 밤은 밤인데, 그럼 내가 지금 있는, 화자가 있는 시간이죠.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 강은. 그 공간인데, 시간은 밤이야. 근데 이 강이 쨍쨍 얼었네. 굉장히 춥다는 뜻이죠. 밤이고, 나는 지금 강이 얼었다라는 말은 춥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해석할까요? 이걸 일제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보기에 그런 말이 없어. 원래대로라면 일제 속에서의 억압 속에서의 고통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기에 그런 게 없어. 그럼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역사적인 일상이 고통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그러면 내가 부른 노래 다시 화자는 군맨이라고 알아보세요. 그럼 화자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 화자가 부른 노래는 화자는 군맨이니까 이건 플러스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 화자가 여기에 지금 봤더니 뭐 보기대로만 봐. 화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현실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서 이 화자가 여기인데 앞에 보는 게 강이야. 강이 꽁꽁 얼었네. 근데 내 노래는 여길 넘어가네. 이 노래. 그럼 내가 부르는 노래는 지금 마이너스 현실을 넘어서 플러스 현실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현실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바라다. 됐어요? 왜? 화자는 무슨 맨? 군맨이니까. 근데 있어야 되는 현실 나는 뭔지 모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 화자가 바라는 것 군맨이니까. 왜? 또 강을 건너갔으니까요. 건너갔단 말은 마이너스 현실이잖아요. 강이 지금. 있는 걸 건너 넘으니까 플러스로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안 믿기면 또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해석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받아 적어서도 안 되고 논리를 보도록 하고 계속 주어진 그 비문학의 기준 하에서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노래 22번 문제예요. 다를 참고로 했을 때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노래 아까 내가 부른 노래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화자죠. 시인 화자 잘 보세요. 요 화자가 군맨만 알면 돼. 화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건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플러스의 삶을 추구하는 게 화자는 군맨이니까 걔가 부른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 없던 친구들은 얼마나 빨리 풀겠어요. 당연한 거 툭툭툭.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정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웃게 돼요. 농담이 아니고. 쟤왜 저러고 있지? 선생님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뜻풀이 하고 있지? 이 논리상으로 이거 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번 2번 한번 더 볼게요. 2번은 좀 이따 다시 앞으로 와서 해석을 해보고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강 건너 하늘 끝에 강을 건너갔어. 사막도 닿은 곳. 그럼 봤더니 내가 지금 화자가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거를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 어디라는 거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난 플러스를 소망하고 갔는데 이 사막이 과연 플러스일까 봐야 되는 거예요.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그럼 역시 내 노래가 또 가고 있네. 내 소망이 가고 있네. 플러스가 가고 있네. 근데 이걸 비유해서 뭐로? 제비처럼 날아갔다고 했네. 어쨌든 제비가 간 곳이 사막으로 간 곳이네요. 사막으로. 아직 플러스, 지금까지 본다면 사막은 플러스야 돼.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근데, 자,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이못 잊을 계집애인데 집조차 없대요. 굉장히 뭐야? 가난한 거죠. 이게 가기는 갔지만, 그러면 이 사막에 누가 있냐면 집조차 없는 계집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럼 나의 소망은 뭘까요? 그럼 여기서 나의 소망은 원래 이육사로 말한다면 광복이지만 집 없는 계집애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가는 게 나의 소망이죠. 그럼 이때 노래 나의 소망은 집 없는 계집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도와주려고 간 거죠. 나는 무조건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 자, 그만. 근데 어린 날개 지치면이란 말은 내 소망이 제비가 이퀄 날개, 제비의 날개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논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만 어느 모래 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어느 모래불이 왜 튀어나오냐? 왜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어?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논리상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나의 날개가 떨어져 죽는 거잖아. 나를 죽게 한 거잖아.
그럼 이때 사막이라는 공간은 마이너스 공간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날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나의 소망을 집어삼켰으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나는 희망을 가지고 도와주러 왔는데 나 역시도 이 공간에서, 이 현실에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도와주러 왔지만 나도 지쳐서 타버려, 타버리게 만드는 현실이야, 이런 얘기죠. 사실은. 됐죠? 이제 몰라도 되지만 원래 FM대라면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유랑을 떠난, 우리 일제 남은 유랑이거든요. 만주연해주로 유랑을 떠나왔는데 유랑 와서도 힘들거든요. 그럼 사막지가 유랑이야. 내가 와서 이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나 역시도 힘이 없어서 결국은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예요. 그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논리 구조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논리 구조란 말은 다시 한번, 이때 나의 소망을 뭘까를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다 때려치고 집 없는 계집애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자는 군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 사막 궁금했잖아요. 재밌죠, 이거 논리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막 문제를 보면 2번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했네요. 근데 화자나 인물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이죠. 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 현재 있고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만나게 될 곳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화자나 인물이 늘 처하게 된 현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날아간 곳, 그럼 날아가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곳, 앞으로 만나게 될 곳, 근데 봤더니 디귿 뭐 그 공간이 사막이 죽음 절망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쉽죠. 지금 여러분 이거 뜻풀이 여러분이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논리로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제도 2번 선택지 보세요. 자, 노래, 이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보세요,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삶에 다가서야 하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 다시, 시인은 플러스 군면이죠. 그러면 군면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조차 없는 계집애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 다가서야 하는 게 바람직한 삶 연결되는 거죠. 이게 군면이라는 거, 이렇게.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선택지 안 보고 막 보기 안 봐도 바로 맞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화자는 군면을 가지고 쉽게 딱 끝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동시에 끝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군면하고 마이너스 현실 보기 기준만 알면.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시로 해석해볼 가볼게요. 마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막은 끝없이 푸는 하늘이 덮여서, 사막 위에 하늘밖에 없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직접 가보세요. 전 이제 직접 여러 번 가봤는데,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근데 봤더니 이 밤은 밤인데 별은 별인데 꾸미는 거, 눈물 먹은 별이에요. 얘네들이 조상을 오는 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제 하늘만밖에 없고 여기 사막이야. 밤이 되면, 사막이 되면 별밖에 없어요. 별이 수만 개, 수천억 개가 떠 있거든요.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별이 떠 있어요. 저는 이거 직접 가서 봤죠. 이렇게 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막에서도 앞에 연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절망.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화자의 눈에서는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었다는 말은 뭘까요? 물 먹었다는 말은 내 눈 속에 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눈물 먹은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지금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들조차도 마이너스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리을. 그래서 리을이 눈물 먹은 밤, 눈물 먹은 별이죠. 그럼 답으로 와보면, 답 확인하면 되죠.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그러면 태도 변화가 나오려면 엄격히 말한다면 자연물이 별이 있었으면 앞에 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원래 별이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을 이번에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것조차도 없고, 이것도 틀렸고, 일상적인 현실을 희망적
아니죠. 눈물 먹은 별인데 말이 안 되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시에서의 기본은요, 마지막 년 끝부분은 무조건 플러스 주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럼 앞에서 보기 내용이 마이너스 현실이지만 플러스 있어야 하는 현실을 지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뭔지 몰라도 이거는 그냥 플러스의 삶을 지향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밤은, 그 사막에서의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도 더 곱게 짜내니, 이 말은 옛일이니까 나는 지금 옛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무지개보다도 더 곱게 짜내니까 이 옛일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곱게 짜내는 거니까. 그럼 이때 옛일은 뭘까? 이 옛일은 지금의 꽁꽁 얼고 사막 그 이전의 삶인 거예요. 뭔지 몰라도 플러스의 삶인 거예요. 왜? 곱게 짜낸다고 돼 있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일제인데 일제 광복, 일제 치하가 되기 이전인 걸 꿈꾸는 거예요. 행복했던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이건 무조건 했잖아요. 곱게 짜낸다, 플러스를 지향하는 거예요. 한 가락 여기 두고 또한 가락 어디맨가. 한 가락 여기, 곱게 짜낸 한 가락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 강도 플러스로 만들고 싶고, 옛일 좋은 거니까. 한 가락은 넘어가서 사막에서도 그 플러스로 만들고 싶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들 해석 못할 거예요, 이 논리 모르면. 그래서 내가 부른 노래는, 그래서 밤에 강 건너갔어, 왜 건너가? 가난하니 도와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지향하는 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음 곱게 짜놨으니까 플러스 희망이잖아요. 그럼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를 보면 밤과 무지개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진실 소망, 그게 플러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고, 이거의 초점은 무조건 머릿속에 주어진 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접근하라예요. 다른 건 버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쉬운데, 아, 이 포인트는, 아, 기준을 잡아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어려운, 뉴스에서 어렵다고 난리친 그 시도 아주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고전 시가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